찬바람이 부는 한겨울은 따끈한 군밤 생각이 절로 나는 계절인데요. 토실토실 잘 익은 군밤을 호호 불어가며 먹었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달콤한 맛과 깊은 향미에 몸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인데요. 실제로 밤은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겨울과 잘 어울리는 식재료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밤은 하루에 세 털만 먹으면 보약이 필요 없다는 말이 있을 만큼 영양이 풍부한데요. 5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과 무기질이 모두 함유되어 있는 그야말로 천연 영양제입니다. 소화기 개통과 장도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멀미나 배탈, 소화불량일 때 생밤인 생류를 먹으면 도움이 된다는데요. 생밤의 껍질 벗겨내는 일 좀 어려워하는 분들 많으시죠? 밤 껍질을 쉽게 벗겨내기 위해선 뜨거운 물에 통째로 담가뒀다 벗겨내면 쉽다고 합니다. 생류를 씹어보면 오독오독한 재밌는 식감의 단맛까지 느낄 수 있는데요. 생류를 찬물에 잠깐 담가두면 전분기가 빠지면서 텁텁한 맛이 없어져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가오는 설 연휴, 온 가족의 간식으로 영양 가득한 밤을 넉넉하게 준비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농협 파노라마트 농산물 가격 정보였습니다.